나도 해볼래. 나도.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없지 않아요? 어, 형, 무슨 눈. 아, 형이라니! 나도 형이라고 그랬어! 어, 형, 무슨. 어, 형, 무슨. 아, 형이라니! 제시, 우리 태민이 고음 쭉쭉 뽑네? 아, 네, 역시 이게 라디오가 좋은 게 표정 관리를 안 해도 돼서 마음껏 구기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아, 보였네요? 아, 보여진 거 다 보였어요. 아, 큰일 났네요. 태민 분이 멤버들 중에 이동 동선이 가장 많다고. 네, 그 약간 예를 들어 셜록이라는 곡이 있어요. 셜록. 네, 그런 곡에서 이제 제가 이제 동선이 좀 많고 한데. 아, 도둑을 맡고 있어요, 셜록에서? 동선 도둑 아니 도둑 아. 도둑 아, 예. 아 그러니까 셜록이 이제 탐정이니까 누굴 맡고 있냐고 아, 그 정도 알아들어 이제 세대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야 이게 세대차예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야. 일본에서 또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한다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연습을 나왔어요 숙소에서. 근데 형이 안 씻은 거예요. 형 좀 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방금 씻고 나왔는데 태민이가 형 안 씻어? 좀 씻어. 아니 어떤 이미지인데 왜 그래? 약간 씻어도 약간 그러니까 로션을 안 바르고 아. 그러니까 막 이게 안 꾸미는 거야. 네, 안 꾸미는 네.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입가 이렇게 버듬펴 있고. 야 그건 좀 덜 씻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예 저는 샤이니 종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들어왔고요. 정말 끊어버리, 정말 끊어버리, 여기 다 끊어버리, 여기 다 들었잖아요. 아니, 어딨어? 핸드폰 어딨어? 방송 막 하지 말아야지. 아, 죄송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없지? 어, 쉬어. 뭐? 그러면은. 아이고. 혜리 해, 나 뒤에서 볼래. 야,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오! 나왔는데! 오! 예예예! 예, 예. 아! 아, 매워. 뭔 소리야? 어? 거짓말 생각 안 했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봐, 그지? 화재발생! 화재발생! 진짜 요리하는데 힘들었다. 아, 아, 진짜 요리하는데 힘들었다. 아. 태민아, 네. 이게 형의 기차야. 기차야. 너 표정이 거의 없지도. 오, 알았어. 어떤 존재였어요? 기차리 형이요? 어. 그냥 그러니까 막 저희한테 막 해코자 하는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아, 막 해코자 하는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아, 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하기를. 어우, 진짜. 야, 이거 되게 좋다. 야, 그럼 내가. 아니요, 내가 희철이 형 해코지 한 적은 없고, 그냥. 아, 근데 희철이 형 진짜 많이 변하긴 했어요. 아, 성격. 아니. 나.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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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손이 많이 가네요, 진짜. 어? 요리가 손이 많이 가요. 어, 약간 돌려. 야, 제대로 돌려까네. 손이 많이 가는데 약간 이기는 건 내가 이길 거다라는 걸 돌려서 까는 거네. 진짜 선배만 와. 아니면. 아, 큰일 나. 단점. 착해, 착해. 아니, 단점은? 근데 잠깐만, 너무 달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착한데 단점이 성질이 더럽다. 이게 뭐야? 이 주관하에 온 아이돌이라면 무조건 하고 가는. 사실은 이게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그거 콜. 너무 좋다. 콜? 콜. 콜. 주면은 진짜 네. 제대로 하기. 제대로 하기. 근데 이거 난 안 할래요. 왜? 그래서 가위바위보. 왜? 왜? 그거 하기 싫어요. 에? 에? 예, 아니, 아니 성질이 드럽네. 아, 이거구나. 아, 진짜 뭐하십니까? 저와 함께할 스페셜 MC 빛나는 샤이니의 태민 씨입니다. 노래가
샤이니 데뷔 10주년이라고 하는데 태민 씨 네. 데뷔 무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 무대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진짜 잊을 수가 없죠. 오늘 10년 전 태민 씨처럼 데뷔를 앞둔 팀이 있대요. 아 제가 그 기분을 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진짜 떨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응원해드리고 먼저 NTV가 부릅니다. 드라마틱. 이번에 뮤직뱅크 MC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퇴근길에 손가락에 마사지기를 낀 채로 손에 네, 손에 마사지기를 낀 채로 퇴근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날 MC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퀴시트를 들고 있잖아요. 긴장을 해서 너무 세게 지는 바람에 손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낀 상태로 이렇게 퇴근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태민 씨의 네. MC 진행 멤버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쥐가 날 정도라면 천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전 생방송을 보면서 같이 호흡해준 솔비 씨께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까 저 혼자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 어떤 방청에 어떤 분이 얼굴 작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야, 왜 그래? 네가 더 이상하잖아 지금. 왜 이렇게 해? 형이 제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멤버들 중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네 이 시간에 잘 나오는데 밤 되면 나오질 않아요. 녹음은 주로 밤에 하잖아요. 네, 그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것 읽어주세요. 네, 이재현 네.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앨범에 유독 가성이 많은 거 아까 형이 많은 거 아까 같아요.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어요? 네. 그래갖고 네가 낮에만 나오 밤에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나만 왜 나만 그런 거야? 나 이상해? 좀 약간 데자뷰 같아. 네, 데자뷰였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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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그렇게 다 작으면 진짜? 어떤 기분이에요? 아니 어떤 기분이에요? 머리가 그만하면 가벼워요. 저는 그 온유 형이 먹방을 잘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방은 근데 먹는 방송이잖아요. 네. 온유 형은 먹는 걸 잘하죠. 그렇죠. 근데 방송은 잘 못해요? 방송은 이제 네? 보통인데 먹는 걸 너무 잘하죠. 방송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자 사랑해.